예, 오늘은 아이코니아 탭이라는 에이서 제품과 삼성 슬레이트 PC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부팅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슬레이트 PC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에이서 아이코니아 탭 같은 경우에 아톰 CPU를 썼고요. 그다음에 슬레이트 PC 지금 부팅 제품은 i5 제품입니다. 이번에는 동작 부분인데요. 아이코니아 탭 같은 경우에 펜을 인식하지 않고 정전식으로 손가락만 인식하게 됩니다. 슬레이트 같은 경우엔 손가락과 펜까지 인식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화면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PC가 약간 더 16대 9 정도로 넓게 되겠습니다. 아이코니아 탭 경우에는 4대 3이죠. 이번에는 구조면인데요. 아이코니아 탭 같은 경우에 도킹 부분이 USB이기 때문에 USB 포트가 두개 내장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편리한 점입니다. 접히는 건 거의 비슷하고요. 슬레이트 PC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USB 포트는 하나가 되겠습니다. 두께라든가 모양은 이 정도고요. 두 제품 다 제가 부품에 마우스 패드를 붙여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. 무게는 아이코니아 탭과 슬레이트 PC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코니아 탭이 약간 무거운 정도입니다.